자, 여사님 한입 드셨고요. 안녕하세요, 시아 여러분들. 역대급 시아기들의 대리만족? 역시 대리만족! 오늘의 사연은 뭐냐? 여기 이렇게 케찹이 놓여져 있습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해안 시아기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뚝이나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그중에서 아무 토마토 케찹을 이용해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일단은 사연 당첨되신 거 매우 축하드리고 지금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보시면 문화상품권 3만원이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마토 케찹을 가지고 주스를 만들어 볼 건데 왜 오늘은 여사님이 안 계시냐? 조금 있으면 제가 팔고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하실 예정인데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이 만들고서 이거 먹을만한데? 괜찮은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먼저 토마토 케찹 버전 토마토 주스를 한 잔 만들 겁니다. 그리고 리얼 토마토 주스를 한 잔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토마토 스파게티에 쓰이는 토마토 소스를 이용해서도 주스를 한 잔 또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세 잔을 준비해서 여사님 도착을 하면 정말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토마토 케찹과 토마토 소스를 이용해서 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케찹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케찹을 일단은 한 요 정도 주고요. 내가 이거 맛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다 그러면 제가 물을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따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케찹이 기름이어가지고 휘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섞일진 모르겠어요. 안 섞이면 어떡하지? 오! 어? 이거 토마토 주스인데? 나 맛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물밖에 안 넣었어요. 어? 그럴듯하다. 근데 약간 달콤한 맛이 없거든요? 토마토 케찹의 시큼한 맛이 베이스인데 그거 살짝 없어주기 위해서 설탕을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한 스푼 퍼서 일단은 한 스푼만 넣고 휘저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바닥에 설탕 덩어리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휘저어서 여러분들 명심해 하셔야 될 게 설탕을 그냥 넣었다고 그게 바로 설탕 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꼭 스토링을 해줘서 바닥에 남아있는 게 없어야 아 얘들이 제대로 잘 녹았구나 하시는 거죠. 아 뭐지? 이게 가능하다고? 진짜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진짜 궁금하죠? 여기서 양을 좀 더 넣어야 되니까 케찹 더 넣고 물 더 넣고 설탕 한 스푼 더 넣을게요. 일단은 케찹을 조금 더 넣고 나는 그냥 어떻게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시작한 거거든요? 해안 시향이님께서 대리만족이 된다고 하니까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했는데 나도 만족인데 이거는? 올리브영을 좀 넣으셔도 여러분 토마토 케찹이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한 잔 만드는데 이게 아마 300ml짜리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거에 지금 요만큼이니까 아마 한 100ml? 6ml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케찹 100ml가 들어가면 물 300ml 넣으시고 설탕 크게 두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정도. 이게 완벽한 레시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토마토 주스인데 뭔가 더 맛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여기다 뭘 넣어야 되지?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를 만드는데 막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뭐 넣고 막 뭐 재가지고 막 뭐 넣고 이러면은 사실 저기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사 먹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두 번째 짠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이용해서 또 토마토 주스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딱들이 와요. 이것도 똑같이 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기름기가 있나봐요. 잘 안 섞입니다. 근데 얘는 왠지 비주얼이 막 건더기가 막 이거는 약간 술 먹은 다음날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약간 비주얼이요 술 먹은 다음날 맛을 봐야 되나?
왜냐면 갈릭 토마토 이런 걸 산 게 아니라 온리 토마토 소스를 산 건데도 여기 기본으로 양념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통후추 맛도 느껴지고 갈릭 맛도 느껴지고 양파 맛도 느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는 토마토 주스 만드는 게 조금 힘들지 않나. 이거는 여기는 그냥 아까 준비했던 대로 토마토 주스, 오리지널 토마토 주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랐고, 이걸 좀 더 많이 따랐네. 이거 조금만 먹어볼게요. 아, 이게 토마토 주스지. 이것도 맛있어. 색감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케첩을 좀 더 넣어볼게요. 야, 나 이게 더 맛있는데? 아니 진짜로? 아니 어떡하지? 아, 진짜 어떡하지? 이게 더 맛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A번, 이거 기본으로 한 다음에 여사님 보고 이걸 먼저 마셔보라고 한 다음에 이걸 마셔보라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여사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바로 빨리 치우고 여사님 오시면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왜 앉아보세요? 뭐 하는 거야?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대리만족 찍고 있었어. 나 오지도 않았는데? 어? 나 오지도 않았는데? 아 내가 다 준비해놓은 거지. 엄마 편하게. 역대급 시향이들의 대리만족 역시 대리만족? 오늘 여사님을 위해서 토마토 주스 A사와 B사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백화점에서 내고 있는 거고 하나는 그냥 시중에서 우리가 그냥 사 먹을 수 있어서 여사님께서 진짜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지 일단 이 A 제품 먼저 평가해주세요. 이렇게 져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가라앉아서? 그럼 저 한번 젓자. 원래 맞아요. 토마토 주스는 이렇게 한번 저어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 이거 진짜. 아이, 이 정도는 섞여도 상관없습니다. 응? 자. 자, 여사님, 한 입 드셨고요. 자, 그 다음 바로 B. 네. 자, A와 B 지금 다 먹었습니다. 자. 평가해주세요. A는? 자, A는? 간이 있어. 간이 있어. 응. 그게 무슨 느낌이야? 예. 짭조름한 맛이 조금 난다랄까? 짭조름한 맛이 느껴지는. 나름 매력이지. 아, 매력이 있는 짭조름한 맛이 느껴지는 토마토 주스다. 요거는 토마토만의 그 약간 신선한 맛? 신선한 토마토만의 맛? 그냥 고요한 고소한 토마토 맛이 느껴지고 얘는 간이 느껴진다? 뭐 한 번씩만 더 테스트 해보고 최종 결정 내려주세요. 뭐가 더 나은지 해봐야 어떤 게 나은지? 10점 만점에 이게 몇 점? 8.5. 8.5. 이거는 한 이거는 한 76? 76? 난 이게 나. 이게 나? 응. 천연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 천연의 맛이 느껴진다. 그냥 이렇게 토마토만의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막 유기농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얘는 간이 세게 느껴지는데. 간이 세게 느껴진다. 응. 아 오케이. 네 오늘의 대리만족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런 거 이게 무슨 짓인데? 끝입니다. 아 여사님 아주 정확하셨어요. 네, 끝입니다. 아 뭐야 보니까 얘기를 해야지. 얘는 먹어 얘는 먹어. 얘 토마토 주스고 얘 토마토 주스 아니야. 뭐야? 케첩 케첩. 근데 어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케첩은 괜찮네 그냥. 토마토 주스라 그러고 주변에 속았는데? 어쨌든 엄마 이거 주스라고 생각은 했지. 그치? 오늘 대리만족 성공입니다. 야 신기하다. 토마토 케첩으로 주스를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야 토마토 케첩으로 주스를 줘도 사람들이 속겠어. 오늘의 역대급 시향이들의 대리만족 역시 대리만족!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야 저희도 선정해가지고 문화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대리만족을 쓰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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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여기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 혼자 막 이렇게 만만하게 떠들고 지랄이야 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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